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 윙보드라는 이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보드를 타는 그런 스포츠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는 이곳저곳에 뒤이어서 윙보딩까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 단어들을 보고 들어갈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tow가 되겠는데요. 이 tow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자동차를 잘못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주차를 시켰을 때 견인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견인하다가 바로 혹은 견인이 tow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견인해서 간다고 이제 drag behind. 어떤 그 모양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astride라는 단어인데요. 이 astride라는 단어는 어떨 때딱 생각하면 되냐면 horseback riding. 우리가 이제 말을 타고 승마를 할때딱그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앉는 거는 옛날 막 19세기, 20세 이럴 때면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딱 벌리고 앉아서 말을 타야 되겠죠. So with the legs stretched far apart. 그래서 그말 위에서 이렇게 다리를 딱 벌리고 앉아서 말을 타는 그 모양새, 다리의 모양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좀 다소 긴 문장에 이제 to가 들어간 표현을 찾다가 보니까 좀긴 문장이 됐어요. A wingboarder performs exciting tricks in the sky while being towed by an airplane. While a wakeboarder does eye-opening tricks on the water and is towed behind a boat. 자, 윙보드가 무엇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다 보니까 좀 문장이 길어졌는데요. 자, 윙보더라는 거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아주 멋진, 신나는 묘기를 부린다는 거죠. 아주 멋진 재주와 이 묘기를 보여줍니다. 뭐 하면서요? 어디에서요? I'm sorry. In the sky. 하늘에서요. 자, 어떻게 하늘에서 뭐 날아다니는 슈퍼맨인가요? 자, airplane, 비행기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drag behind, 즉 비행기 뒤에서 그 비행기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가면서 perform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다면 웨이크보딩 하는 사람들이 그죠? 웨이크보더가 정말 eye-opening,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깜짝 놀라면 surprising, right? 이런 amazing한 이런 tricks, 이런 묘기를 부리죠. 어디에서요? 이들은 on the water, not in the sky, wakeboarder니까요. 그리고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 뒤에서? 그렇죠. boat. 물 위를 가르는 boat 뒤에서 그 보트를 이제 그 보트에 줄을 매달아서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묘기를 부르는 것처럼 윙보더들은 비행기 뒤에서 같이 나르면서 한다는 거죠. Is that even possible? 가능한 걸까요? Wingboarding is awesome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윙보딩이라고 이제 뭔가 이름이 이제 윙보딩은 정말 대단합니다. 멋져요라는 거죠. Wingboarding is an exciting new sport that is similar to wakeboarding except for one thing. 딱 보면은 웨이크보딩을 딱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는 새로운 스포츠 형태인데요. 이것은요, 이 스포츠는 어떤 거냐면 딱 하나만 제외하고요. 한 가지만 제외하고 웨이크보딩과 매우 유사한 스포츠입니다. A wingboarder performs exciting tricks in the sky while being towed by an airplane, while a wakeboarder does eye-opening tricks in the water and is towed behind a boat. 자, 윙보더들은요, 자, 에어플랜 뒤에서 거기에서 매달려 가면서 하늘에서 놀라운 묘기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마치 웨이크보더들이 정말 물 위에서 보트 뒤에서 깜짝 놀랄 만한 묘기를 부리는 것과 달리 이런 의미가 되겠죠. 웨이크보더들은 물에서 하는 것과 달리 윙보더들은 하늘에서 이 묘기를 부립니다라는 거죠. The sport is the child of engineer Aaron Wipsinski, the founder of Aviation. 자, 도대체 윙보딩을 누가 생각한 것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엔지니어 아론 윕시신스키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자녀 뭐 이런 이제 얘긴데요. 마치 그가 탄생시킨 그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윕 에비에이션을 창립한
창립자입니다. 자, Whip Szczynski says the inspiration for the wingboard came from fun childhood memories of watching Disney's animated cartoon Tailspin. 도대체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분이 말하기를 어린 시절 너무너무 즐겁게 재밌게 봤던 정말 그 너무 좋았던 기억 나 그 너무 재밌었는데 가 바로 디즈니의 만화 영화 테일스핀을 보면서 아 저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이 윙보드의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In its kid cloud kicker is surfing the clouds while standing astride a metal board being towed by an airplane. 그러니까 만화에서 봤던 걸 정말 현실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테일스핀에서는 킷 클라우드 키커가 구름 위를 서핑하면서 다닌 것이죠. 어떻게요? 자, standing astride a metal board. 자, 비행기에 의해서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이 메탈판 위에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서 그 거기서 이렇게 이제 구름을 서핑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The wingboard is currently in testing. 물론 이 wingboarding은요 현재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There may be many people who want to be the first person to ride a wingboard in the sky and are excitedly waiting for it. 자, 아마도 이거가 지금 시험 단계에 있지만 내가 정말 최초로 윙보드를 타보겠다라고 이것을 이제 기다리는 최초의 사람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완전히 그것을 신이 나서 기다리고 있겠죠. 네, 뭐 안전에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점검이 마친다면 이것이 마치 우리가 웨이크보딩이나 뭐 서핑, 윈서핑 하는 것처럼 이제 대중에게 공급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